저는 성형 메이크업이에요. 아, 와우, 세다. 성형 메이크업. 성형 메이크업. 저는 오늘 사방팀 메이크업.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13호, 17호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제가 원래 피부톤은 25호 정도 되거든요. 13호, 17호를 굉장히 선호하고 또 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컨실러가 이제 이게 1호 이런 게 아니에요. 0.5호 더샘에서 나오는 0.5호 프리랜서인 제 친구는 이걸 백인 얼굴에 사용하거든요. 저는 제 얼굴에 사용해요. 네. 손님들한테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턱은 또 5호 5톤 정도 또 이게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턱이랑 하이라이터 있는 데랑 한 10톤 정도 차이가 나야. 근데 과하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러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아이브로우는 이 밝은 컬러 있잖아요. 저는 밝은 컬러만 쓰고 어두운 컬러는 사실 잘 안 써요. 이게 파우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유분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미간 사이가 되게 넓어요. 보통 사람들은 3cm에서 3.5라고 하는데 저는 3.8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가깝게 해서 눈이 가까워 보일 수 있게 처음부터 해주는 거거든요. 눈썹 모양은 본인이 약간 잡는 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치형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형에 따라 눈썹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눈썹이에요. 자기 얼굴형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아무 설명해봤자 본인이 일자하고 싶으면은 일자 눈썹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치가 어울리는데 근데 올드해보인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안 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눈썹과 눈의 사이가 멋진 분들은 눈썹을 아래로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가 너무 좁으신 분들은 위로 눈썹을 그려서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기 눈썹에서 어떻게 가장 그 자연스럽게 일자를 만드는 거 관건이지 사실 꼭 어떤 아치형 이런 거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진짜 샵에 와서 저희가 밀어드리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해야 돼요. 맞아. 펜슬을 두 개를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색이 다른데? 이 컬러는 이제 약간 그림자를 채워주는 느낌이고 얘는 이제 털을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로 털을 그려주고 얘로 면적인 느낌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느낌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모 하나 털의 느낌이 난다고 표현을 한 거고 근데 브라운으로는 자연스럽게 면적을 이렇게 라인의 그런 눈썹 모양 형태를 만들어준 거를 브라운으로 표현을 했고 이 브로우 마스카라를 하실 때는 결 방향으로 하신 다음에 이게 이렇게 결 방향으로만 하면 잘 안 묻을 때가 있어요. 특히 숱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역방향으로 하면 뿌리까지 되게 잘 묻거든요. 역방향으로 빗어주고 다시 결방향으로 결방향으로 하고 역방향으로 하고 다시 정방향으로 하기 힘드시면 역방향으로 하고 바로 그냥 결방향으로 쓸어주시고 요거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눈썹을 시옷샘처럼 정리를 잘 해놨을 경우 맞아요. 바싹 정리를 해서 커팅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유분기를 한 번 더 눌러줄게요. 사실은 제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오래 걸려서 뺀 건데 저는 제 눈에 프라이머랑 그리고 스틱 아이섀도우를 꼭 하거든요. 그러면 메이크업이 보여줘요. 24시간 정도 가요. 보여줘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단 눈에 이렇게 유분기를 정리하고 아이 프라이머를 쓰는데 보통 위에만 쓰시잖아요. 네. 위에만 이렇게 쓰시잖아요. 저는 아래에도 해요. 왜냐면 아래에 좀 이따가 되게 중요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묻혀서 바르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눈에다가 이렇게 쓱쓱 그리면은 그게 펴발라지지가 않거든요. 손에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미 프라이머랑 그 전에 발라놓은 것들이 있어서 얘가 하드 포뮬러라서 하드가 하드가 합쳐지니까
이렇게 밀려지지가 않아서 발라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손을 펴발라서 손의 유분을 이용해서 온도를 이용해서 펴바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밀듯이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되게 많은 아이들을 눈에다 발라놨잖아요. 그래서 콕콕 찍어서 그라데이션 해줘요. 두드리듯이. 이 컬러. 힙펜이 된 이 컬러. 이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약간 살구 계열 톤이고요. 약간 살구 코랄? 물은 눈이 확장되고 싶은 만큼. 눈 두덩이 전체에 확장되고 싶은 만큼 다 발라줘요? 이게 처음엔 되게 과할 수 있는데 이 완성본을 보면 절대 과하지 않거든요. 그 전에 발라놓은 것 때문에 그 색이 나는 거예요. 이 색한만 바르면 그 색이 안 나고 그 전에 지금 몇 가지를 발라서 이 색을 발랐을 때 쨍한 색깔이 나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랑콩 크림 섀도우로 언더 발라주고 아, 그럼요. 아직 기초 단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기초 공사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 펄을 바를 때 펄이 반짝반짝하게 하려면 그 약간 이런 최상의 그런 제이스가 돼 있어야지 반짝반짝. 그럼요. 별이 빛난 이유는 밤하늘이 어둡기 때문이죠. 와. 너무 웃겨.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 펄을 올렸을 때 펄이 진짜 반짝반짝하게 올라가거든요. 매트하게 처음에 깔아준 다음에 펄을 올리면 펄이 진짜 더 반짝반짝해. 진짜 궁금했어요. 시어쌤이 쨍한 메이크업하고 올 때마다 자기는 메이크업 1시간 걸린다는데 남들한테 15분, 10분이고 하고 그럼요. 도대체 1시간 동안 뭘 하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저는 애교살을 그리는 섀도우가 따로 있어요. 브러쉬가. 애교 많이 물어보세요. 자,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머스테브 37호예요. 머스테브. 어디? 37호. 머스테브가 이름이에요? 네. 이게 사실 되게 회색 빛이면서 카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 다크서클 같으면서 그런 색이잖아요. 발랐던 눈 밑에 그려주는 거. 생겼어요. 그쵸. 이 색임을 하면 여기가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덜 부어 보여요. 어느 부위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애교살 거기 그 애교살 쉐이딩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약간 옆에서 봤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 약간 있잖아요. 미세하게. 네. 그 바로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 바로 밑. 그리고 제가 사방트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뷰러를 하는데 저는 뷰러를 할 때 뿌리만 찝어요. 이렇게 뿌리만 찝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속눈썹이 길지 않아서 컬링을 많이 하면 속눈썹이 짧아 보이고 이 뒤에 여기 번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짝 찝은 상태에서 눌러서 텐션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찝었잖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찌그러지거든요. 근데 찝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눌러서 텐션을 맞아요. 준다는 거야. 이렇게 떼도 안 돼. 고무 파킹을 이용해서 텐션. 제가 사방 트임을 해야 되잖아요. 언더를 찝어줘야 돼요, 이렇게. 와우, 기술자다. 언더래쉬 찝는 거 처음 보시죠? 이게 남의 얼굴에 잘못했다가는 티나는 수가 있어요. 어머, 나 한번 해볼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위에 속눈썹도 같이 찝힐 수 있어서 이걸 약간 쉽게 하시려면 이 쇠로 눈을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쇠로 이렇게 살짝 밀면 속눈썹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안 뒤집어져도 되는데? 근데 그냥 되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위에 끝에 속눈썹이 찝히거든요. 맞아요. 잘 돼요, 이게. 잘 되네. 혼자 할 수 있겠는데?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꼭 뒤집어야 돼요? 그쵸. 안 뒤집어 잘 되는데? 혼자 해보세요. 진짜 돼. 근데 이렇게 찝힐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 감이에요. 감 정말 그 느낌으로 잘 봐서 안 찝혀. 찝히면 진짜 아프니까. 진짜. 그리고 이 여기 요 아까 그 팔레트 썼던 팔레트에서 이 펄을 약간 오렌지 브릭 컬러. 맞아요. 오렌지 브릭 컬러로 쌍꺼풀 라인에만 손으로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이따가 앞트임을 할 건데. 앞트임 그라데이션을 하려면 여기 앞에 약간 음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르니까 훨씬 쨍해져요. 색감이 진해지고 쨍해지고 선명해지고. 맞아요. 아이라인은 눈이 커졌으면 좋겠는 곳까지. 아시죠? 네. 깔창이 키인 것처럼 아이라인까지 제 눈이잖아요. 맞죠? 오늘 아이라인 살짝 내려 그리거든요.
저는 점막을 잘 안 메꾸는데 이게 트임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점막을 메꾸면 되게 답답해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보이죠? 여기를 사실 손님들한테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젤 라이너로 하진 않거든요. 필수 정도로 하죠, 섀도우는. 응. 그럼 저는 수정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강력하게 젤 라이너로 합니다. 하고 붉은 컬러거든요. 이걸로 앞트임을 해줄 거예요. 섀도우를 그라데이션을 해서 해주는데 이 붉은 컬러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브라운이랑 진짜 다양한 색깔로 해봤거든요. 근데 붉은 컬러가 제일 뭔가 자연스럽고 시옷쌤한테는? 네, 저한테는 과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이거 그라데이션 했잖아요, 이 컬러를. 네. 한 이유가 뭐냐면 펄이 그라데이션이 제일 잘 되거든요. 아까 썼던 약간 오렌지 브리 컬러로 지금 그라데이션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강렬한 레드를 떴을 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뾰족해 보이던 약간 말리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눈앞에 말리는 사람들 이렇게 좀 트이게. 근데 사실 제가 하는 메이크업은 성형 메이크업인 만큼 사진에 진짜 좋아요. 사진 찍을 때 진짜 빛을 발해요. 그리고 여기도 내가 눈을 트고 싶은 만큼 근데 약간 일자로 트셔야 돼요. 위로 위로 일자로. 그럼 지금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얘네를 뭘로 붙여줄 거냐면 펄이 있는 브라운 섀도우로 붙여줄 거예요. 약간 되게 펄감이 많은 브라운이거든요. 이걸로 여기 사람 점막이 살짝 반짝거리잖아요. 물기가 있어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아까 그 붉은 기가 많이 가라앉았죠. 그런가요? 가라앉았어요, 많이. 저 그라데이션 되면서. 그럼 지금 앞, 뒤, 그리고 밑에까지 살짝 텄잖아요. 애교살도 그려주고. 그럼요. 네. 애교살은 마지막에 라스트로 한 번 더 그릴 건데. 저는 약간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아직도 더 남았나요? 아유, 그럼요. 아직 갈 길이 9만리예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클래스코 컬러예요. 그래서 앞부터 뒤까지 다 칠해주는 게 아니고 살짝 이 중앙만. 약간 어떤 컬러냐면 보여드릴게요. 아, 골드? 골드 오렌지 약간 살짝 이렇게. 이게 지금 워낙 많이 발라서 안 쳐서 그렇지. 네. 굉장히 튀는 컬러예요. 이게 사실 단독 발색해도 엄청나게 단독 발색 진짜 그, 광이 나는 컬러거든요. 네. 블랙루즈 크리스탈 하트 락 섀도우에 크리스탈 글리터 컬러를 쓸 건데 이 핑크 색깔 쓸게요. 저는 무조건 다 롱래스팅이어야 돼요. 메이크업이 유분이 많거든요, 얼굴에. 그래서 이렇게 롱웨어, 롱래스팅 제품 위에다가 섀도우가 파우더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우더 타입 제품을 한 번 더 얹어서 이게 고정이 확 되게 시켜주는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지고 있어요. 그쵸? 네. 이 상태에서 또 애교를 한 번 더 그려주면 점점 막 애교가 살아나요. 네, 그 다시 눈 밑에 애교 주름 만들어줘요. 애교처럼. 한 번 더 반짝이게 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살아났죠? 애교살이. 이제 위에를 터줄 건데 위트임이 가장 중요해요, 마스카라. 위를 터줄 수 있는 건 마스카라밖에 없거든요.